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번 아이언인데, 모든 골프에 우리가 맨 처음일 때 7번으로 배우죠.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부터 가르쳐준다만, 하여튼 7번이 이체의 중심입니다. 이 7번 아이언샷을 좀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골프에서 중요한 것은 왼발 축입니다. 축. 항상 이 축을 잡고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이 축이 무너지면 샷이 무너집니다. 그만큼 왼발 축이 중요합니다. 자, 왼발 축을 잡는 연습은 자, 오른손을 뒤로 하시고 왼손 한 팔로 이렇게 해서 밑으로 쿵 때려봅니다. 헤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한 팔로 어깨 밀어서 밑으로 퉁 이렇게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고 두 손으로 쳐보십니다. 자, 항상 왼쪽 어깨 밀고 골프에서 왼쪽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축이 무너지면 샷이 무너집니다. 왼발 축을 항상 디디고 내려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백에서 딱히 디딤발 느낌이 없으면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그냥 팔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로 이렇게. 그러면 샷이 일정하지가 못하고 왔다 갔다 돌아가 심합니다. 항상 연습하실 때는 공을 앞에 두시고 좀 뒤에 가셔서 오른손을 등심 지시고 왼손을 밀면서 밑으로 퉁 이런 연습을 한 두어 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두 손으로 왼손을 밀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스윙 안 되고 샷이 무너졌을 때는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태초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7번을 갖고 옛날에 연습했듯이 7번을 가지시고 이렇게 밀고 디디고 왼발 디딤발 느낌이 자꾸 가지셔야 됩니다. 밀고 느끼고 팔은 따라오는 거죠. 디디고 팔은 따라 디디고 따라 도는 거죠. 디디고 디디나는 자체는 이 골반을 힘을 준다는 이야기. 힘을 주고 따라오면서 왼쪽 골반 열면서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설명하면 그런 동작을 자꾸 반복해서 자기 우리 몸에 기억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발 축 잡는 훈련을 하셔서 아이언샷을 잘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